어미 여기 있어. 어머니. 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미가 네 옆에 있질 않느냐. 괜찮다. 이제 괜찮어. 아닙니다. 그때처럼 또 이상한 약간을 주면서 그 무서운 동굴로 가자고 했습니다. 조우가 씨가 아프다고 제 간이 있어야 조우가 씨가 나을 수 있다고. 그 인간이 그래 했단 말이냐. 그 금수만도 못한 인간이 너한테 그래 했단 말이냐. 다리가 조금만 참으라고. 아프지 않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아프진 않을 것이다. 조금만, 조금만 참아라. 저는 칠성관에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방울 누리기도 잃어버리고 이상한 약초 냄새 때문에 어머니 냄새도 맡을 수가 없었습니다. 노래를 부르면 어머니가 오실 것 같아서 노래를 불렀는데 정이 하나 있습니다. 노래를 불러도 되겠습니까? 어머니는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몸이 귀투성이가 되어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습니다. 다우리가 제 간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아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제 모습을 볼까봐 너무 슬펐습니다. 어머니가 인간을 믿지 말라고, 전에 믿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고 그래 말씀을 하셨는데도 나흘리 믿었던 제가 너무나 바보 같았습니다. 나를 그리는 것이냐? 부족하지만 나흘리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너무나 싫었습니다. 아니다. 네 잘못이 아니다. 너를 지키지 못한 이 어미가 잘못이다. 다 이 어미 잘못이다. 아가, 아가,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가, 어미가 잘못해. 하고 있느냐? 어서 가지 않고. 아씨, 아씨. 대체 왜 이러는 것이냐? 어찌 이리 속을 썩이느냐?
영감, 여식한테 대체 뭘 먹였어? 아비한텐 흉기를 휘두르고 첩씨를 어머니라고 부르다니. 대체 뭘 먹였길래 저리 된 것이오? 너는 대체 누구냐? 대체 네가 어쩌다 이리 된 것이냐? 주호가, 내 네가 처음 두 발로 걸었던 때를 아직도 기억한다. 네가 귀여운 그 입으로 나를 아버지라 불러주었던 그 순간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시전에서 설탕 과자를 사는 날이면 나도 모르게 집까지 뛰어가곤 했다. 너의 웃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이 아비는 뭐든 다 할 수 있었다. 안돼. 그 곱고 귀하던 네가 그 고운 입술로 이 고운 손으로 어찌 내게 네가 짐승만도 못한 놈 네놈이 내게 한 짓을 벌써 잊었느냐. 기다려라. 내 반드시 내 손으로 내 놈의 손통을 끊어놓을 것이다.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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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네가 정녕 우리 딸 조기가 맞느냐? 네, 맞아요. 어머니 딸 조기예요. 어머니, 제 몸 좀 찾아주세요. 연이 건연이 제 몸을 뺏어갔어요. 조가, 조가. 그래, 그래 아가. 이 어미가 찾아주마. 우리 조기 몸 반드시 찾아주마. 내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반드시 찾아줄 것이다. 심장입니다. 연이, 연이 제 심장에 있습니다. 보름달이 뜨면 심장을 찌르십시오. 그러면 연이 혼이 나갈 것입니다.